우리 아들이 너무 잘났다 누구보다 이건 아니고요. 다만 24인데 11년 동안 본인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24 나이에 경험하기 힘든 발자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제가 초기에 마마 시절에 옆에서 서포트하고 응원한 곳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짊어지고 온 11년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흔치 않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come a long way from the chips and the shaky hands. Okay, my president's dead. If you're looking down on me, I could really give a good goddamn. Prince had a phenomenal season, one of the big candidates for MVP of summer. Folds, I'm still finding out who I am. It's not his time just yet. A lot of miles out of folds, I'm still finding out who I am. Well, Prince had a great series, you know, like he... I don't know if he's ever gonna forget this, to be honest. And every time it's my fault somehow. Now I know why you don't trust me now. 제 아들의 이름은 이채환입니다. 프라이캐스트 원딜러로 활동 중이고 저희 아들을 프린스라고 부릅니다. World컵 선발전에서 디락스하고 경기가 끝나 이제 탈락이 확정된 뒤에 그 어떤 말도 걸 수가 없었어요. 채환이한테 뭐 유료의 말도 세 손가락 중 세 번 정도의 실수 총 한 4, 50경기 중에서 한 서너 번 정도 DRX전 패배 후에 그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한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걸 이겨낸 시간들 그 경험들 그거는 저랑 아빠밖에 모르거든요. 아빠가 하신 말씀이 누가 너한테 뭐라 하던 그건 네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너는 해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케어를 전혀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집에 못 오시는 상황이었고 근데 3주인가 한 달 동안 집에서 그냥 쌀이랑 물만 먹으면서 이제 있다가 아빠가 이제 그 이후에 돌아오시고 좋지 않은 길로 가지만 않으면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게이머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쁘진 않았어요. 100원짜리 들고 가서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에서 그나마 유튜브는 됐던 것 같거든요. 그 핸드폰 와이파이로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본 다음에 PC방 딱 2시간 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돈이 딱 그 정도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그래서 2시간 가서 그 봤던 게임의 영상들을 머릿속에서 다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그 플레이를 하고 좀 잘하고 그 시간을 잘 쓰려고 이제 애들 데리고 제가 가서 같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도 하고 이제 게임하는 어른들은 없잖아요. PC방 공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하다 지치면 전 자요. 전 자고 애들 이제 한 새벽에 1시, 2시까지 하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오곤 했는데 일체 다른 생활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부분으로는 없었어요. 채환이하고의 모든 대화가 거의 99% 롤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게임만 하냐. 내가 너였으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는지 그런 걸 적고 무작정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하는 노력이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니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했냐 하면 이제 제 머릿속에선 맞는데 아빠가 계속 막 뭐라 하시니까 거기서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아무래도 그때는 훨씬
완전 어른이시고 저는 어렸다 보니까 대답도 하기 힘들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랑도 다투고 그만한다고 계정을 삭제도 해봤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충고해 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서. 예. 넘어왔어요? 히어로랜드에 간다! 대기사님! 트리플 K! 본인이 지난 시즌은 본인이 만족할 거예요. 작년 퍼포먼스는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요. 스프링 9위였어요. 그리고 썸머 시작할 때 역시 최약 약체 중에 하나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와 함께 여기까지 온 게 어딥니까? 그때는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체는 워낙 최고였을 시기였고 뭐 누굴 하던 나는 내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줬고. It is the final regional qualifier here from Korea. Only one of these teams can make it to Worlds. 기회가 많았어요. 그거만 이기면 나간다. 근데 졌어. 다음 경기 그래 이거만 이기면 나간다. 이렇게 됐는데. Prince is reminding DRX that if you think you can give these picks to him, Sandbox! He will own, he will pop off, he will crush. Liv Sandbox will take a dominant game 3 and will be on match point. 그 어떤 스포츠 게임의 우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하늘이 결정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DRX는 정말 하늘이 결정해줘. 그 시발점이 첫 먹잇감이 샌드박스였다. 첫 먹잇감 샌드박스였다. 오케이, 프랜스 is dead. And DRX, they are going to Worlds. 작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또 똑같은 곳에서 막혔구나. 이 벽이 안 넘어지는구나. DRX are your 2022 World Champions. 우승하고 이제 다시 경기들을 돌려보는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아, 제가 그 핏줄이어서 안으로 팔이 굽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빠가 퇴근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이제 너 할 수 있으니까 자라니까 좀. 좀만 더 노력해서 해봐라. 그렇게 했던 게 좀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적인 신뢰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SK 있다가 LCS로 가가지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그 본인을 믿으면서 도전해가는 모습에 일단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지금도 모든 경기 제가 볼 수 있는 경기는 다 보죠. 요! 보통 그쪽이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쪽 시간으로 다른 팀 전력도 볼 겸 분석도 할 겸 해서 7시 경기부터 내일 5경기 거의 다 보죠. 나 오늘 경기가 최근에 이지팀하고 뭐 하는 경기들을 봐보면 이 팀이 폼이 좀 많이 올라와서 많이 걱정이 돼요.
일단 가렌이 나왔어. 가렌이 나왔어. 트롤픽인데. 오, 기다려. 좋다. 와, 멋져. 일단 원딜 죽은 건 잘못한 거야. 원딜 죽으면 안 돼, 절대. 7,000원, 27분 7,000원. 진짜 큰일 났어요. 나이스 피카! 나이스 피카! 한 명도 안 죽고 바로 스틸 했어요. 게임을 살릴 수 있다. 와, 대박. 지금 4코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원딜의 역할이 확실히 잘리지 않고 전선에서 상대를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아지르, 토스, 드라가스, 공. 근데 그 정도는 피해야죠.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어야죠. Prince is going to lead the charge. Flyquest are just going to the inside angle of the enemy base. They're saying if you want the dragon, you can take it because we might be able to find a different angle instead. Jojo may have been caught, but Prince got caught instead. And I'm there. Yeah, I'm there. I'm there. No. 졌어. Initiation on to Prince. Holy moly! Absolutely. 오늘은 프린스가 페인이라고 말해도 돼. 일단 서둘렀어요. 서둘렀어. FlyQuest has suffered this entire split. 안 좋겠죠. 안 좋은데 이제. 네, 한 번씩은 져줘야 돼요. Hello? Hello? 오, 아들. 어. 아유. 고생했어. 오늘 진 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제일 많이 죽은 것 같은데? 한 경기에서? 근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어. 좀 내 각으로 플레이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했네. 야, 근데 뭐 오히려 이게 약이 될 거야. 그지? Prince goes on the wall. Prince goes in. It's a pentakill for Prince! He does it again! Prince leads the charge! It's a 5-0 ace! It's a statement series for FlyQuest! We'll see you in Rally! 저의 아빠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아들이 돼야죠. 결국엔 목표했던 바를 이루는 사람. 굉장히 많이 성숙을 했고 또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점에서만큼은 저도 아들이지만 존경합니다.